인테리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 관련 영상으로 네, 대표님 영상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 공사하는 것들이 보니까 좀 굉장히 깔끔하고 선이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네, 생각해서 상담 오게 됐어요. 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년간 매출이 약 5배나 오른 데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나이 조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조도를 잡으면서도 공간을 보다 넓어 보이는 확장감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잡아봤고요. 여기 유리는 곡선 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방이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볼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콘텐츠를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쳐줘요. 더 좋은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자료가 더 좋을까. 저도 계속 찾아보고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예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예뻐요. 요즘 이런 게 트렌드죠. 또 새로운 뭐 디자인이 있으면 더 좋은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런 정보 전달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채널 자체가. 그래서 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제가 알려주는 그런 정보 전달 채널에 가까운 유튜브 콘텐츠를 제가 하고 있죠. 이대로 지나가면 섭하죠. 갑부가 알려주는 초간단 인테리어 꿀팁 들어갑니다. 이런 플랜테리어가 요즘 굉장히 대세인데 이런 화이트 벽지만 해놓고 이런 플랜테리어 식의 화분만 있어도요 집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스타일링만 잘해도 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데요. 빈 공간에 화분 하나 갖다 놓았을 뿐인데 몸이 건조했던 곳에 생기가 더해졌습니다. 작은 소품으로 감성 인테리어가 완성됐는데요. 진짜 꿀팁인데 뭐냐면 커튼 있잖아요. 커튼. 네. 이 커튼이 이런 커튼 있죠. 네. 그냥 이 빛이 비치는 이런 커튼을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포인트로 간접 조명. 이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우아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호텔 가면 대부분 이런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이 있어요. 커튼 박스 안에 간접 조명 하나만 설치해도 한층 더 고급스럽고 무드 있는 집으로 변신이 가능. 몰딩이 있건 없건 다 떠나서 커튼 박스가 다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조명만 넣고 커튼을 달아도 이렇게 우아해 보이는 공간이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전동 드릴만 있다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 이참에 집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